예, 안녕하세요. 이제 노동법 1에 대한 모의고사 두 번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바로 들어갈까요? 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해야 한다. 자, 근로기준법은 처음 들어갈 때 이게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냐,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정리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은 이게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장이 있고, 이제 전면적용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되는 사업장, 이 사업장은 전면 적용되는 구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사업장이 있습니다. 누군가 있는가 하면, 이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겠다.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그런 사업장에는 이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사사인, 뭐 가정부라든지 파출부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불리고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은 국가의 감독이 쉽지 않다, 이걸 고려해서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분 적용이 있죠. 부분 적용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5인이 안 되는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은 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내용은 적용하고 있고 일부 내용은 적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얘기였죠. 이것도 이제 문제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가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이런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교원이다. 교원은 교원에 관련된 특별법이 있는 거죠. 혹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 거죠. 조금 더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 청원 경찰 이런 분들도 이 청원 경찰에 대한 특별법이 따로 있다 이런 경우, 혹은 선원들, 선원인 경우에도 선원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특별한 법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을 배제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가사 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적용이 안 된다라고 했죠, 그죠? 가사 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통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는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제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원래는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근로자, 이 통상적인 근로자가 또 있는 거예요. 통상 근로자. 예를 들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가 한명 있습니다. 통상 근로자가 4명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에 대한 인원 산정할 때 포함해가지고 5명 사업장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와 함께 통상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경우에는 동거하는 친족도 근로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까지 포함해서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해야 되는 거다. 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번, 종교사업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이게 뭐 종교사업이건 영리사업이건 비영리사업이건 이걸 보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있다. 유치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거죠. 유치원교사를 해고했다. 그때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되는 구조. 즉 9번,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4번,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용 근로자가 딱한명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운영하는 뭐 시청이나 이런 데다 공무원들이 있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거냐? 안 해요. 국가나 지자체 기관은 근로자의 숫자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 명밖에, 즉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근로기준법은 전면 적용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자, 5번.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 기간이 일시적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게 일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은 전면 적용되는, 특히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니까 전면 적용이 되는 구조예요. 5번이 맞습니다. 자, 2번을 볼까요? 근로기준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여러 가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사용자의 의무 같은 것들을 적어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맞냐, 알고 물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볼까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 명부라든지 근로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5년까지로 늘리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건 왜 주로 3년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을 좀 감안해서 3년간은 보존해야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을 두고 있는 거죠. 자, 2번.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맞습니다. 이게 그대로 조항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죠.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습니다. 근데 이 위반 사실을
그 고의로 근로감독관이 묵과를 내요. 이거를 밝혀야 될 그런 공무원이, 경찰관이 이걸 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형사처벌하겠습니다. 얼마를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차하겠습니다. 예,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 기본적으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일용 근로자. 여기서 일용 근로자는 30일 미만을 얘기해요. 30일 미만 되는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4번. 이제 그만두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가 사용 증명서를 사용자한테 이걸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용 증명서를 요구하게 되면은 이 증명서를 즉시, 3일이 아니고요. 즉시 내줘야 되고, 그 증명서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예,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요구는 요구는 빼주세요 그러면요, 빼야 되는 거예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이 틀려져 거죠. 즉시 내줘야 됩니다. 5번,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될 때가 있겠죠. 그때는 지체 없이 이걸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있고 사용자가 있는 거죠. 이것도 약간 정리해드리고 들어갈게요. 근로자, 사용자. 여기 이제 근로자가 있고, 근로자는 이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게 이제 근로자인 거죠. 그러면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랑 계약을 할 겁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사용자를, 그 계약 체결한 사용자는 사업주로 봐야 되는데요. 사용자를 지금 우리 법에서는 세 가지로 카테고리화 지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사업주. 원래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사업주인 거죠. 이 자기 이름으로 사업하는 주체. 이게 개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개인이 될 것이고, 이게 법인 사업이라고 한다면 법인이 사업주가 되겠죠. 자, 이 법인이랑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업주는 법인이면은 법인이거든요. 사업주가 뭔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사업주가 이제 포괄적인 경영권을 위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당의 사업주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사업 경영 담당자, 그런 필요습니다. 사업 경영 담당자. 자, 경영에 대한 포괄적인 권한 위임 받아가지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람, 이분들이 사업 경영 담당자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대표이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근로기준법을 또 누가 지켜야 되는 거냐? 또 한 사람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뭐 좀 쉽게 생각하면은 인사팀장 같은 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사팀장 어떤 걸 가지고 있죠? 예, 이 일부 권한을 위임받은 겁니다. 이제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 혹은 업무상의 지휘감독, 이 일정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이걸 사업주로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휴가에 대한 권리가 있다. 그럼 휴가에 대한 결제는 당신이 하세요. 그럼 휴가에 대한 권한은 지금 위임받은 겁니다. 자, 요 범위 안에서는 이 사업경영 담당자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게 돼요.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 아니, 근로자 맞아요. 그죠? 인사팀장이라 하더라도 회사랑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뭐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을 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다, 그런 표현을 썼죠. 사용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근로자이기도 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시고, 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 사람이 사용자인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형식이 아니고 실질. 설사 이 사람이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표이사처럼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당신도 책임져야 되는 거다. 근로기준법은 항상 형식을 보는 구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냐,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이해하시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3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게 실질적인 근로관계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해서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에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가 진다고 할 수는 없다. 예, 실질적인 근로관계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떤 법인이 있어요. 뭐 전국 요식업협회 법인이 있다. 그때 이제 각 지역에 요식업협회가 있겠죠, 그죠? 그 협회에서 어떤 근로자를 고용했다. 근데 이 근로자는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 협회에서 다 고용하고 임금 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법인은 이제 전혀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근로관계가 없어요. 없으면은
법인이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이다 보니까 책임지는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 임금이나 퇴직금까지 법인이 줘야 되는 거냐?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실질적인 근로관계, 이게 중요하죠. 우리 근로기준법은 실질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죠, 그죠? 2번. 2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뭐에 대한 설명이죠? 2번에 대한 설명은 대외적으로 포괄적 위임 받아가지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 요거는 사업 경영 담당자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그 업무상의 지휘 감독, 뭐 근로조건의 결정, 자 이걸 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부여된 사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 2번에 대한 설명은 사업 경영 담당자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뭐라고요? 실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로 이제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직접 경영해 왔으면은 이 사람도 사용자인 거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3번도 맞죠, 그죠? 4번.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자 소무소 직원들에 대해서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대한 기본적인 그 법률 관계를 준비를 하셔야겠죠? 자, 여기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그럼 원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어떤 경비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위탁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사무소 이제 위탁을 맡긴 거예요. 이 업체에다가 위탁을 맡긴 겁니다. 그러자 이 관리사무소가 어떤 자기의 근로자를 고용한 거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소무사회에서 고용한 근로자는 누구의 근로자인 거죠?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근로자가 아니고, 예, 관리사무소의 근로자예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 근로자를 관리사무소의 근로자가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근로자입니다. 이걸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런 법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이 관리사무소 위탁업체의 어떤 이 실질이 없다. 이 명목에 불과한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이 없고 형식에 불과한 그런 사업주인 거다. 뭐 그 다음에 실제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를 지금 지시하고 있고 돈을 주는 것도 이 사람이 주고 있고 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주는 것도 입주자 대표회의인 거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둘 사이에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만약에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입주자 대표회의의 근로자입니다. 이걸 인정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는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성립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4번이죠. 자, 5번.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사업주로 명한다. 예, 원래는 사용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계약을 체결한 주체는요, 사업주예요. 인사팀장이랑 계약을 한 게 아니죠. 인사팀장은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주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사업주. 단체계약을 체결한 주체도 사업주예요. 사업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서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그 각종의 근로기준법을 보시게 되면 이제 형사처벌조항 벌칙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형사벌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 시에도 어떤 처벌조항도 없는 과태료에 대한 조항도 없는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 케이스는 이제 처벌조항이 없는 게 뭘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자, 볼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근로기준법은 총칙이 있는데 총칙 파트가 3조부터 5조까지는 벌칙이 없습니다. 이제 3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은 최저 기준이니까 이것 때문에 근로조건을 낮추지 마라. 뭐 4조 같은 경우는 근로조건은 자유의사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5조 같은 경우는 체결했으면은 성실하게 지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6조부터 10조까지는 처벌조항이 있어요. 6조 뭐 남녀 여성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루어서 차별하지 마세요. 7조 이제 자유의사 여건하는 강제 근로를 시키지 마세요. 8조 폭행하면 안 됩니다. 9조 중간에 착취하지 마세요. 10조 공인권 행사에 대한 시간을 보장해 주세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반 시에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도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볼까요? 4번. 1번.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해서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인 처우를 한 경우. 이건 근로기준법 6조에 나와 있습니다. 6조 위반은 벌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4조죠, 그죠? 이 4조를 위반했습니다. 3조부터 5조까지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벌칙을 적용하지 않게 했습니다. 자, 3번은 근로기준법 9조에 나온 내용이죠. 중간 착취의 배제. 9조도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 대한 조건을 명시해야 돼요. 명시해서 이걸 교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명시하지 않고 이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로계약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있어요. 벌칙조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고요. 5번 지역규칙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지역규칙을 만들었는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고 있다. 그때는 노동부 장관이 이 변경을 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칙도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처벌조항, 벌칙조항 알고 있냐? 이걸 물어본 질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볼까요? 5번.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은? 1번.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따른 정신적인 손해배상. 자, 기본적으로, 이제 손배 청구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손배 청구는 기본적으로 법원에 가요, 법원에. 법원에서 가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배, 뭐, 채무불행에 따른 손배 책임을 법원에다가 묻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묻고 있는 것은, 원래 법원에 가는 건데, 법원에 가거나,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도 이거 물을 수 있는 거 너 알고 있냐? 이거는 뭐 거의 없죠. 있긴 한데 여기에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이번에요. 자,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손해의 배상. 자, 이건 여러분들이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되죠. 명시할 때 이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요. 그럼 이에 따른 효과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첫 번째로 다르니까 사실과 손배를 청구할 수 있는 손배. 근데 원래 손배는요 사실과 다르니까 이게 법원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법원에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자, 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가서 손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런 이제 내용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노동위원회 갈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이거 손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과 다를 경우에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이것 때문에 계약을 해제해서 취업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귀향 여비를 지급하라고 했죠. 자, 이때 노동위원회에 손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다 법원에 가야 돼요. 1번 뭐 성별에 따른 차별을 유로해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 청구한다. 이 법원에 가야겠죠. 그죠? 3번 사용자의 불법적인 직장 폐쇄로 인한 손배를 청구하겠다. 역시 법원에 가야 됩니다. 5번 산재로 인한 손배 배상. 이 법원에 가야겠죠. 5번 해고가 불법행위다. 그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에 대한 배상. 역시 마찬가지로 법원에 가야 돼요. 노동인에 할 수 있는 케이스는 2번입니다. 2번. 자, 6번을 볼게요. 6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로시간.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뭘 얘기할까요? 사용자의 지휘감독입니다. 사용자가 지휘감독 하에서 일하고 있는 시간. 이게 근로시간이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죠. 왜 그런가 하면 대기시간이 뭐 내가 자유롭게 쉬고 있다. 이건 휴게시간이죠. 그게 아니고 마치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용자가 지휘감독하고 있다. 여전히 사용자가 김용호씨 이거 하세요 그러면은 해야 되는 시간인 거다. 그때는 이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겁니다. 그건 근로시간이에요. 자, 1번 근로시간 맞죠, 그죠? 2번도 맞습니다. 이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뭐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사용자가 지휘감독하고 있으면 이것도 근로시간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자, 2번도 맞고요. 자, 3번은 법정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죠. 법정 근로시간 몇 시간이죠? 예, 18시 이상은 하루 8시간, 한 주에 10시간. 이걸 5반 연장 근로는 한 주에 12시간까지. 근데 15세 이상 18세 미만 된 연소 근로자들은 아예 법정 근로시간이 달랐죠. 하루에 7시간입니다. 한 주에 35시간. 연장 근로도 하루 제한 있습니다. 하루에 1시간까지. 한 주에 5시간까지 연장 근로 할 수 있다. 자, 3번 맞죠, 그죠? 4번, 탄력 근로시간 제도는 임신 중인 근로자, 연소 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확장하게 되면 선택 근로시간 제도는요? 선택 근로시간 제도는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소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4번도 맞죠, 그죠?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탄력 근로시간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이게 임신 기간 중에 근로 시간 단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임신 기간 중에 아무래도 유산의 위험성이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초기와 후기가 유산 위험성이 있겠죠. 그래서 초기가 임신 12주 이내, 후기가 임신 36주 이후. 자, 12주 이내에 있는 근로자,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 자, 이런 근로자가 나는 8시간 근무하는데 조금 짧게 근무하겠습니다. 2시간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용자가 예, 거기에 응해야 됩니다. 2시간 단축에 응해야 돼요. 그럼 2시간 적게 근무하게 됐죠? 그러면 임금이 떨어질까요? 그렇진 않아요. 이 경우에 임금을 떨어뜨리면은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을 거 아니냐? 그 목적으로 설사 2시간 단축을 신청해서 6시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감액해서는 안 된다.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임금을 삭감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에요.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5번이 틀렸어요. 자, 7번을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계절적 업무에 5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사용을 한 경우에 30년에 예고를 해야 된다. 예고하지 않게 되면 31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맞을까요? 예, 맞아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해고 예고를 할 때 예외적인 근로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일용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혹은 계절적인 업무에 6개월의 기간, 6개월 이내 동안 근무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해고 예고를 해야 될 의무를 면제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1번 조항은요? 과거법에 따르게 되면은 예고 의무가 면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법을 개정했어요. 해고 예고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진 겁니다. 이 사람이 계절적 업무에 있는 사람인지 수속 근로자인 것인지 일용직 근로자인 것인지 이게 헷갈리니까 그냥 퉁쳐가지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은 해고 예고해야 돼요. 설사 계절적인 업무에 6개월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3개월을 오버했죠. 오버했으니까 해고 예고를 해야 됩니다. 그 맞죠, 그죠? 1번 맞습니다. 자, 2번은 해고 금지 기간이에요. 근로자가 너무 힘들 때는 자, 이때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예, 해고할 수 없는 금지 기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였죠. 첫 번째가 예, 이제 업무상 부상 질병 때문에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두 번째로 임신 중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수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2번은 왜 틀렸을까요? 그런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 금지 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죠, 그죠? 자, 이 기간 동안 해고를 못하는데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할 수도 이 기간 동안에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걸 알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3번 이제 정리해고 경영상 이유에 한 해고를 하려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첫 번째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을 했어요. 그때는요, 예,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기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런 조항이 빠져 있죠. 따라서 틀린 내용이에요. 4번 정리해고를 했습니다.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정리해고 당한 그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해요. 그때는 이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은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고용해야 한다. 자, 4번도 틀렸죠, 그죠? 자, 5번. 해고 예고는 아까도 봤지만 좀 짧게 근무하는 분들은 이 해고 예고 업무가 면제가 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다. 이때는 해고 예고 하지 않더라도 인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업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고의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 경우에는 해고 예고 업무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과실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의무를 면제가 되지만 과실로 한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를 해야 돼요. 자, 5번이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적을게요. 자, 8번 볼까요?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행강제금 제도가 어떤 겁니까? 이제 부당이 걸렸을 경우에, 이런 거죠. 이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해고당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노동위원회가 이걸 조사하고, 이제 신문에서, 이에 대한 판정을 하게 되겠죠? 자, 판정이 뭐, 구제하는 명령, 이거 이제 부당해고입니다. 구제하세요. 원직에 복직을 시키세요.
뭐,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세요. 이런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아, 이건 부당해고 아닙니다.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요거를 서면으로 사용자, 근로자에게 각각 교부를 해야 되고, 요걸 받은 날부터, 서면을 받은 날부터 이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조사하고 심문해서 재심 판정. 요 재심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제 법원에 갈 수 있어요. 행정법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불구하게 되면 고등법원. 자, 여기도 불구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서 이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요 구제명령에 대해서 재심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이 재심 판정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제명령과 재심 판정의 효력은 정지가 안 됩니다. 여전히 확정이 안 됐을 뿐이지 지켜야 돼요. 그죠? 근데 지키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확정된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벌칙이 있어요. 근데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이 확정된 것을 따르지 않더라도 이건 벌칙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사용자가 자꾸 무시하는 거죠. 하지만 이 처분의 효력은 살아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행강제금을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겁니다. 이행강제금. 그 사용자에게 이거 지켜라.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지만 이 명령의 효력은 살아있으니까 지키세요. 안 지키면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겠습니다. 이런 압박하는 제도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8번 문제죠. 해볼까요? 그럼 이거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지켜야 될 절차 알고 있냐? 이거 물어본 겁니다. 자, 1번. 자, 1번 맞죠, 그죠? 이행강제금 부과하려면은 30일 전까지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이걸 미리 문서로서 알려줘야 돼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미리 알려줘야겠죠? 그 안 그러면 이제 빨리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30일 이제 전까지, 30일 전에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할 테니까 빨리 따르세요. 따르면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압박을 가는 거예요. 이거 30일 전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의견 진술할 때는, 이제 이 내용들을 이제 구술로 하는 것도 예,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해야 돼요.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원래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해요. 정하는데, 그 기한 중에 뭐 천재, 사변, 그런 게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행 기한은 그 사유가 없을 날부터 15일 이내에요. 원래는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 요 부과된 날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한을 정해야 되는데 뭐 그 사이에 뭐 천재지변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다. 그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맞아요. 3번.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2년을 초과해서 부과 징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2회까지 그리고 2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게 이행강제금이에요. 자, 4번.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2번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제 결부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아니고 며칠이요? 15일. 15일 이내 납부 기한을, 정해야 됩니다. 이제 그 안에 이제 천재지변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을 날부터 15일의 기한을 다시 계산하게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이행강제금은 일단 부과됐으면 징수해야 돼요. 일단 부과됐으면. 그러니까 부과되고 난 다음에 이 구제명령을 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합니다. 빨리 하라는 거죠. 이행강제를. 이행강제금, 이제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빨리, 지키라는 겁니다. 자, 9번. 아,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는, 뭐, 이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이를 보게 되면 15세 이상. 그 다음에 18세 미만. 자, 요 경우에 연속 근로자라고 하죠. 이 연속 근로자들은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가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서도 이제 나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를 비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업장에서는 친권자의 동의서하고 혹은 후견인의 동의서하고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18세 이상이 되면은 자기의 그냥 근로계약으로 자기 본인의 동의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15세 미만 13세 이상이다. 그때는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 인허증이라고 하는 증서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13세 미만이다. 그때는요.
원래는 취직인허증이 13세 이상이 돼야지만 발급해주는데 이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거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가 안 되더라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1번 틀렸죠, 그죠?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경우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공연 참가를 제외하고서는 13세 미만은 취직인허증이 안 나와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꼬아놨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자, 2번.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방안에 인가를 받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예, 원칙적으로 18세 미만인 연속근로자들은 휴일근로 못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 못합니다. 못하지만 근로자가 동의해주고 노동부 장관이 인가가 있으면 휴일근로를 시킬 수가 있어요. 3번 똑같습니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근로자, 이제 아직까지 출산하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지 않은 거죠. 이때도 원칙적으로 휴일과 야간은 금지가 돼요. 하지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야간근로, 휴일근로 가능하다. 맞아요. 자, 4번. 4번은 이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죠. 그때는 가족관계 기록상에 대한 증명서, 그리고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춰둬야 됩니다. 맞죠? 5번. 1년이 경과하지 않았어요. 보통 예를 들면 연장근로를 몇 시간 할 수 있죠? 18세 이상은 한 주에 12시간. 18세 미만은 아예 법정근로 시간이 하루 7시간, 한 주에 35시간. 연장근로는 하루 1시간, 한 주에 5시간까지 연장으로 가능했습니다. 산후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여성근로자들은 하루에 2시간까지만, 한 주에 6시간까지만, 1년에 150시간까지만 연장근로 가능하다. 이건 뭐 잘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을 볼까요? 자, 사용자가 근로자협회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 12시간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이죠. 연장근로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가 합의 연장, 또 한 가지가 응급 연장, 또 한 가지가 특례 연장이겠죠. 합의 연장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한 주에 12시간까지. 이 합의는 뭐 그때 할 수도 있고 미리 근로계약을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고 심지어 근로자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단협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자, 12시간이죠. 응급연장은요, 40시간 더하기 12시간에 응급한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하나 그런 케이스입니다. 특별한 사정이죠. 이게 이제 근로자가 동의하고 이제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은 가능한 그런 구조예요. 그때는 12시간 초과해서라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특례 연장은 특례 사업이에요. 특례 사업은 40시간 더하기 12시간 더하기 알파가 하나 합니다. 특례 사업인 경우에 뭐가 있으면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40시간 더하기 12시간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문제가 이거겠죠. 과연 이 특례 사업이 뭡니까? 이게 나오겠죠.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지금은 법을 개정해서 특례 사업,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은 한 주에 12시간을 오버할 수 있는 그 사업을 상당히 축소를 시켜놨습니다. 자, 그거 알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자, 뭐, 운송업, 연속업, 육상운송,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 항공운송,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 마지막으로 보건업. 자, 요 경우에는 특례 사업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빠지는가 하면 운송업 중에서도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자, 이 경우는 특례사업에서 배제를 시켜놨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버스 같은 거예요. 버스. 버스는 배제가 돼 있죠. 배제가 돼 있으니까 이게 특례사업이라서 올해 그 2019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52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원래 특례사업인 경우에는 52시간 오버하더라도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특례사업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이제 52시간으로 줄여서 이 안에 근로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한 70시간 이렇게 근로를 했거든요. 근데 52시간을 줄여야 돼요. 좋은 거죠. 이 근로자의 워라밸을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뭐까지 같이 줄어들까요? 임금도 같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줄어들더라도 임금은 보장을 해달라. 이 내용이 버스업계에 지금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버스업계는 지금 원래 일반 운송업은 특례사업이라서 52시간 오버할 수가 있는데 지금 버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노선, 자, 이 경우는 특례사업으로 빠져 있어요. 52시간 오버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 금융보험업도 과거에는 특례사업이었지만 지금은 특례사업이 아닌 것으로 빠져 있어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뒤끝 리을 10번. 자, 11번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급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번은 이게 그 왜 틀렸을까요? 자, 1번 이거예요. 연차휴가는 지금 법을 개정했죠. 1년 되기 전에 한 달 개근하게 되면 하루가 나옵니다. 자, 1년 미만된 근로자가 한 달에 개근하게 되면 계속 한 개가 나오는 거죠고요. 1년 근무했다. 1년 동안 80% 출근하게 되면 자, 이 근로자한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그럼 1년 되기 전에 개근했으면 11개 나오겠죠? 이 11개가 과거에는 15일 속에 포함됐습니다. 자,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1개를 따로 봐요. 그 1년 되기 전에 이제 개근하게 되면 11개. 1년 되게 되면 발생하는 15일을 따로 주는 구조가 지금 되어 있어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틀렸죠, 그죠? 작년도, 2018년도 5월 29일자로 이 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 법은 옛날 법이에요. 자, 2번. 2번은 뭔가 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합니다.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가 있어요. 근로자는 시기지정권. 언제 쓰겠습니다?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시기변경권. 당신이 신청한 그 시기에 쓰게 되면은 우리가 사업 운영할 때 막대한 지장이 있다. 이 경우에는 딴 날 가주세요. 이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로자는 네, 시기지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걸 행사해야 됩니다. 요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겠습니다. 요걸 청구를 해야지. 요걸 정하지 않은 채로 청구하게 되면은 이 시기에 가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을 못해요. 못하니까 시기 변경권에 대한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게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정이 되려면은 시기를 특정을 해야 됩니다. 특정하지 않게 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그 이제 판례 내용입니다. 이런 경우는 특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법한 시기 지정이 아니다. 이게 판례 태도로 보시면 돼요. 2번 틀렸죠, 그죠? 자, 3번. 이러한 규정은 효력이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어떤 얘기인가 하면 연차휴가는 출근율이 중요해요. 출근율은 분모의 연간 소정근로일수 이거 집어넣고 분모의 출근일수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요 안에 이게 다 인정되는 게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게 이제 업무상 부상질병 때문에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인 여성이 입원에 따라서 휴업한 기간, 그 다음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직 기간은 출근하지 않았지만 예,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주해서 이게 80% 이상 거죠. 0.8 이상이 되면은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근로자가 직위해제 당했어요. 직위해제.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측규식에서 직위해제나 징계기간을 분모에는 포함시키고 분자에는 포함시키지 않겠다. 빼버린 거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출근율에 대한 이 불이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직위해제 무효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 판례에서는 아니야, 직위해제는 뭐 그럴 수 있어. 뭐 연간 분모에는 포함시키고 분자에는 포함 안 시키는 식으로 해가지고 출근료를 산정하는 것도 가능해. 이건 불이익한 게 아니야. 뭐 그게 우리 판례에 되어있습니다. 자, 그러한 규정은 효력이 있다라고 우리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자, 4번. 4번은 업무상체입니다. 이런 거죠. 사용자가 이제 우리 근로자가 1년 동안 업무상체를 당했어요. 업무상체. 그래서 이제 회사에 못 나온 겁니다. 업무상 휴업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부여하겠죠. 몇 개 줘야 될까요? 100% 다. 왜 그럴까요? 업무상 재해 때문에, 업무상 부상 때문에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집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연차휴가에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요. 그럼 이 근로자가 그 전에 근로했다는 대가로 한 뭐 15일 나왔다, 연차휴가가. 15일 유급이죠, 그죠? 이 유급 연차휴가를 그해 1년 동안 사용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럼 보상이 안 될까요? 안 해요. 설사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쓸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발생한 유급 연차휴가는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휴가를 못쓸 뿐이지 유급은 발생한 거거든요. 이거는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4번이 맞죠, 그죠? 자, 위사용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사항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연차휴가를 안 쓰고 일을 한 거예요. 일했으니까 그 곱하기 1점으로 줘야 되는 거냐? 아니요, 곱하기 1점으로 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현재 곱하기 1점으로 주는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정하고 있죠. 하나가 연장근로, 또 한 가지가 휴일근로, 또 한 가지가 야간근로. 연차휴가 수당을 곱하기 1점으로 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주는 며칠일까요? 일주. 일주는 지금 300명 이상이라는 사업장은 일주를 7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죠. 일주가 7일이라는 얘기는 일주 7일. 한 주는 7일이에요. 한 주에 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는요? 12시간. 일주에. 며칠이라고요? 7일.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 12시간 속에 이게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휴일 근로가. 과거에는 일주를 7일로 보지 않고 5일, 6일로 봤거든요. 그 경우에는 일주 이 12시간 속에 휴일 근로가 포함이 안 되는 것에 의해서 별도로 휴일 근로가 또 가능하다. 이게 노동부의 해석이었습니다. 지금 법원의 해석이기도 하고. 자, 하지만 이제 일주의 의미를 7일로 명확하게 밝혀서 40시간 더하기 12시간으로 끝내야 됩니다. 12시간 속에는 이제 휴일 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3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은 작년도 7월 1일, 즉 2018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300명이 안 되는 사업장은 이제 2022년도 1월 1일, 2021년도 7월 1일자로 이 법을 점차 시행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1번 맞죠, 그죠? 자, 2번 사용자는 뭐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의 휴식을 줘야 된다. 자,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뭔가 하면은 특례사업입니다. 특례사업. 원래 특례사업은 40시간 더하기 12시간 더하기 플러스 알파가 이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더라고 했잖아요. 그냥 무리한 근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연장근로 하고 난 다음에 한 2시간 쉬었다가 또 오세요. 이러면은 휴식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그런 특례사업인 경우에는 연속해서 11시간은 쉬게 해야 되는 거다. 자,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일반 사업장은 그런 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3번. 사회복지사업은 1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서. 자, 안 돼요. 이게 사회복지사업은 과거에는 특례사업이었습니다. 자, 특례사업이라고 하더라도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자, 그게 틀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사회복지사업은 특례사업도 아닙니다. 이 특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40 더하기 12, 12시간 오버해서 연장근로 못해요. 아주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서는 연장근로 40시간 더하기 12시간 더하기를 못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도급으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성과에 따라 일정액 임금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말이 이상하죠. 도급적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도급적인 근로자라는 얘기는 뭐 실제로는 근로자예요. 근로자인데 임금을 주는 구조가 주로 성과를 중심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많이 만들면 더 주는 근로자. 이게 도급적인 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급적인 근로자는 약점이 있어요. 성과가 안 나오면은 임금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사용자가 지시감독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과가 안 나와 있다. 그때는 임금이 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로시간에 따라서 일정의 임금은 보장을 해야 돼요. 성과가 아니고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의 임금은 보장하세요. 이런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자, 4번도 틀렸죠, 그죠? 5번. 탄력시간제를 도입하고, 탄력근로시간제는, 현재 2주 이내와 3개월 이내로 구분됩니다. 2주 이내는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는 특정 1회 12시간,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설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거기서 다시 연장으로 하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정답은 5번이죠, 그죠? 2주 이내는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아요. 자, 밑에 제가 그 해설을 해놨으니까 그 다시 이 교재를 통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13번 볼게요. 지그시. 지역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이게 사회통념상 합리성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역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은 뭐 가방수 누가 있으면 그러죠.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가방수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불이익 변경이다. 그때는 동의 얻지 않더라도 인정해주겠다. 이런 법리가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 법리가 지금 있어요. 판례상으로. 1번 틀렸죠. 적용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게 부정할 수 없다. 이게 판례 법리. 자, 2번. 13번의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뭐를 얘기할까요? 이게 근로자 집단이 있는 겁니다. 집단이 있는데 집단이 구분되어 있다. 당장 불이익을 직접 받는 집단이 있고 다른 집단은 이게 전혀 불이익과 관계없어요. 이게 이 불이익 변경이
예상이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이원화되는 거. 자, 근로조건이 이원화되는 케이스. 그때는 누구의 동의요? 네, 직접 불이익을 받는 이 집단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됩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안에 있다. 예를 들면 승진. 당장은 상위 직급이 불리하지만 직접 하위 직급도 승진하게 되면은 불리해지는 경우. 그러니까 하위 직급도 당장은 불리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불리하게 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 경우는 당장 불리한 사람도 불리한 거지만 향후에 불리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집단도 불리한 거다. 전체에 불리한 거니까 이 경우는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2번 틀렸죠, 그죠? 3번은 뭔가 하면은 바꿨더니 자, 일부의 근로자에겐 유리, 일부의 근로자에겐 불리. 그때는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하기 힘든 거죠. 이건 그냥 전체에게 불리한 것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이게 판례의 시각입니다.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의 불리, 일부의 유리하면 전체가 동의해야 되는데 그냥 불리하게 보이는 사람만 동의했다. 이 경우에는 불이익균형으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4번. 이제 4번은 뭔가 하면은 이제 과반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노조가 동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노조의 동의는 노조 대표자의 동의력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조가 없다. 그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해야 되거든요. 이 직급칙에 적용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회의 방식. 회의 방식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자율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형태입니다. 뭐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다. 동의를 받았다. 이 경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부서별로, 기구별로 흩어져가지고 설명하고 홍보를 하고, 이게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없이, 이걸 취합을 했더니, 의견을 교환해서, 이게 과반수가 됐더라. 이 경우도, 회의 방식을 통한 동의로 인정을 해주겠습니다. 사용자가, 뭐, 이 동의를 강요하거나, 이제, 결정을 강요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 이 케이스는, 이제, 부서별로 기구별로 흩어져가지고 동의받는 것도 효력을 인정해주겠습니다. 그게 판례의 시각이죠. 4번도 틀렸고요. 5번 현재 지역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럼 지역규칙을 바꾸게 되면은 동의가 필요하죠. 그럼 동의를 얻지 않았어요. 동의를 얻지 않고서 지역규칙을 일단 바꿨습니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지역규칙은 과거의 지역규칙일까요? 바뀐 지역규칙일까요? 우리 판례 시각은 바뀐 지역규칙. 그러니까 지역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는 겁니다. 불이익하다고 하더라도 바뀌었으면 바뀐 지역규칙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노무사님, 그러면, 바꿀 때는, 불이익화 바꿀 때는 동의가 필요하더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의 안 받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 거죠? 예. 원래는요, 바뀐 지역규칙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기존의 근로자들은, 이게 기득권을 침해할 수가 있는 거니까,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 과거의 지역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14번. 다음 중 평균 인구가 통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번은 이제 이런 내용이죠. 우리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가 없을까요? 두 가지예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3개월 전체가 산정 제외 기간이다. 혹은 바로 초일에 바로 첫날에 산재가 벌어졌다. 이 경우는 3개월의 기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안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산정할 수가 없는 거죠. 노동부 장관이 이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경우만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평균임금의 기본 취지는요. 예,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겠다. 이게 취지거든요. 그런데 현저하게 산정을 해봤더니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산정 결과가 현저히 부적당해. 고의적으로 현저히 높인 겁니다. 혹은 특수한 사정으로 현저히 낮아진 거예요. 원래 받던 돈은 100인데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200 정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혹은 어떤 사정에 따라서 한 50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통상의 생활임금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때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다. 그렇게 해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해둔 바가 없는 거죠. 법원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1번 지문에 나와 있는 거고요. 2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되면은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을 합니다. 원래는 구조가 여기가 평균임금이 있고요. 통상임금은 낮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근데 여러 가지 이유상 평균임금이 뭐 징계받았다 하고 뭐 징계 당했다는 경우에는 포함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경우에 이게 통상임금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때는 최소한 통상임금만큼은 줘야 되는 거다.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는 거죠. 자, 3번 통상임금에 대한 월급 금액을 시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한 경우에 그 월급 금액을 그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로 나눠 계산한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월 통상임금 액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분모에는 뭐를 집어넣는가 하면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가 아니고요.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지금 이 월급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만약에 한 주가 40시간이라고 한다면 40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죠. 40시간분의 소정 근로시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까지 포함됐을까요? 유급 주휴상까지. 소정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유급으로 처리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이 따로 있는 겁니다. 48이에요. 한 주입니다. 한 달에 평균 몇 주가 있을까요? 계산하게 되면 약 4.34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엄밀하게는 소정 근로시간수가 아니에요. 소정 근로시간은 이게 없어야겠죠. 자, 소정 근로시간 만 시간이니까 요거를 포함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시급 통상임금을 1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는 시간급 금액의 1일의 소정 근로시간을 곱하기 계산한다. 맞죠, 그죠? 만약에 이분의 뭐 시급이 뭐 10,000원이다. 근데 1급은 얼마일까요? 1급은 곱하기 하루의 소정 근로시간. 제가 지금 5시간 근로하고 있으면 5시간. 8시간 근무하고 있으면 8시간. 자, 곱하게 되면은 이 근로자의 하루 1급 통상임금이 나오게 되겠죠? 소정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한 겁니다. 자, 5번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가족상은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도 이제 맞죠. 자, 우리나라에서 통상임금은 일률적으로 지급돼야 돼요. 일률적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일률적이면은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과 기준은 두 가지죠. 하나가 고정적인 조건이 돼야 된다. 또 한 가지가요, 이게 통상임금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통상임금의 판례에서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돼 있어야 되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상은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아닙니다. 이런 지금 판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5번 문제 볼까요? 15번 징계 및 근로계약의 취소에 관한 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징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징계액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예, 징계는 그 징계가 정당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 사유가 정당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절차가 정당해야겠죠. 세 번째로 예, 수단이 정당해야 됩니다. 징계 사유 정당성은 징계에 대한 근거가 이게 취급규칙에 나와 있어야 되고, 이 취급규칙에 나와 있는 징계 사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단협으로 이제 징계 배제 조항 같은 것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거조항이 또 정당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가 이제 규정이 있어요. 절차에 대한 것들은 주로 소명기회의 제공과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 구성이 되겠죠. 자, 이런 규정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은 이 규정을 거치지 않은 징계는 아무리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면 그 징계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정당하면은 이 절차를, 이 징계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징계는 정당하다, 이런 논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하지만 15번 1번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절차에 반한 징계액은 원칙적으로 예, 무효가 됩니다. 자, 2번은 뭐 이거 최근 판례 내용인데 또 한 가지가 징계 절차에서 징계위원회가 또 있죠. 징계위원회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기업이다. 한 기업과 한 기업 노조가 있다. 한 기업과 노조 사이에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노사 동수로 한다. 그리고 노측은 근로자 3명으로 된다. 이런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3명이 누군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판례 입장은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조가 상급단체 근로자를 추천했다. 이 경우에는 이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게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3번. 3번은 이런 거죠. 절차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재심을 규정할 때가 있어요. 원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재심을 하는 겁니다. 그때 원징계에서는 A라는 사유를 가지고 있다. 재심에서 A라는 사유에다가 B라는 사유를 갑자기 추가를 시켰다. 이렇게 하게 되면 B라고 하는 사유는 재심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른 사유로 재심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3번이고요. 4번. 3번은 절차에서 소명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명기를 줘야 되는데 줬어요. 줬는데 이 근로자가 안 나온 겁니다. 소명기를 줬는데 난 나가기 싫어 안 나간 거예요. 그럼 소명하지 않은 겁니까? 안 해요. 절차는 소명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소명을 해야 되는 거냐? 뭐 그런 법은 없어요. 자, 4번 틀렸죠, 그죠? 자, 5번은 이게 민법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이런 거죠. 경력이나 학력을 허위 기재하게 되면은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를 가지고 이게 징계해고라는 케이스가 아니고 아니 의사표시에 대한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계약을 가지고 의사표시 하자를 유래해서 계약을 취소한 겁니다. 취소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 가능해요. 가능하긴 한데 원래 취소는 이게 유동적인 무효 상태에 있는 것들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지금까지 일해왔던 거를 무효로 만들게 되면은 법률 강의가 아주 복잡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근로계약 취소하는 게 가능하지만 취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한다. 그게 우리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6번 기간제법에 대한 차별입니다. 차별은 1번 지문 여기에 기간제가 있고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누구랑 비교를 해야 될까요? 누구랑? 그 사업장에 동종 유사함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한마디로 이게 무기계약 근로자랑 비교를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떨까요? 기간제고요. 여기는 공무원이에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공무원입니다. 비교해서 차별이다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예, 우리 판례에서는 예, 뭐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비교할 수 있는 거다. 반드시 사법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냐? 뭐 그렇지 않다. 차별을 막겠다는 거니까 뭐 이건 굳이 뭐 이 공무원은 안 되는 거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자, 1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종이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는 계약의 형식이라 명칭이 아니고 업무의 명칭이 어떻게 명시가 되냐 이게 아니고 실제 수행해온 업무가 뭐냐,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동종이나 유사한 문제를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판례 시각이죠. 3번. 근데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좀 보니까 이 근로자 하는 일과 이 무기계약 근로자 하는 일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게 판례 시각이죠. 자, 4번은 그럼 차별이 있으면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 가서 차별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차별의 시정 신청이죠. 차별을 시정해 주세요.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부터. 그런데 우리 법을 보시게 되면 계속되는 행위인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종료일부터 6개월. 그러면 임금을 차별했습니다. 그럼 임금 지급을 이제 얼마까지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임금을 그때그때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끝나는 행위로 이해하게 되면 이 시점에 차별에 대한 시정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6개월 안에 것만 가능할 겁니다. 6개월이 지난 거는 이미 6개월의 기간이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금은 그때그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쭉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종료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종료일로부터 6개월인 거니까 전체 기간에 대해서 차별을 시정 신청할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임금에 대한 차별적인 지급은 우리 판례에서는 임금은 계속되고 있는 차별적인 행위인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기간에 대해서 차별 시정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돼 있어요. 4번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차별을 이제 시정 신청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차별 시정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이제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이게 만약에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이면은 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 구제이익이 없는 겁니다. 일단 해고에 대해서는 원칙에 복직하는 게 목적인데 이미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이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거든요. 이 구제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각하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차별도 그럴까요? 아니죠. 차별은 구제이익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판단해야 돼요. 왜 판단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차별은 내가 원칙에 복직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받고 있는 차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게 목적인 거니까 설사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것들은 구제이익이 있다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5번도 맞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볼게요. 파견근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사용사업주는 안전배려의무로 부담하지 않는다. 네,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사용자는 자 근로자와 계약을 하게 되면 주된 의무로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근로자는 노무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사용자는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해요. 뭐 배려 의무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근로자는 성실 의무를 부담합니다. 일하는 기간 동안에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배려를 해야 될 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안전배려 의무가요? 이게 그 파견업이다. 이런 경우는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안전배려 의무를? 사용사업주가. 그러니까 현재 파견사업주는 여기가 파견 근로자가 있고 파견 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있고요. 이 파견을 보낸 사용사업주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사용사업주가 지금 지휘감독하고 있는 거죠.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가 있지만 사용관계는 사용사업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견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번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고용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에 불과하므로 사용사업주 상대로 해서 고용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에 의거나 사업상의 권리는 없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지금은 파견법 같은 경우에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서 근무를 시키게 되면은 직접 고용해야 된다. 혹은 뭐 불법 파견인 경우도 바로 직접 고용해야 된다.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접 고용 의무의 성질이 뭘까요? 이게 어떤 분들은 이게 공법상의 의무에 불과하다. 그냥 직접 고용해야 되고 안 하면은 그냥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조항인 것이지 반드시 이 파견 사업 사견 이 근로자가 여기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공법상에 그냥 안 지키면은 이 사용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하는 그 정도에 불과한 거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하지만 판례에게는 그렇지 않고 이게 사법적으로도 청구할 수 있다. 정권설. 뭐를 청구하는 거죠? 당신이 2년 초과했으니까 나를 고용해야 됩니다. 의사표시해주세요.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건 단순하게 공법상의 의무에 불과하지 않고 사법적으로도 나를 고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게 사업상의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용자가 이게 채무를 이행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고용하겠습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 근로자가 법원에 가서 이 채무를 지금 사용사업주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고용하겠습니다.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니까 법원이 대신 판결 내려주세요. 이걸 판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맞아요. 2번도 맞고 3번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그 이제 자기 파견 사업주에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있는데 원래 이 근로자는 파견하려고 한 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본인이 자기가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사용한 근로자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근로자를 파견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서면으로 이제 미리 알려주고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된다. 뭐 그런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4번. 원래 2년을 초과하게 되면은 상시 파견 업무인 경우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자, 이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5번. 파견 기간 내년이죠.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하게 되면 2년 최대 2년까지 2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파견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총 파견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해요. 하지만 파견을 연장하는 것, 이건 가능합니다. 5번이 정답이죠, 그죠? 자, 18번. 산업화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는 것은, 이제 최근에 감정노동 근로자에 대한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감정노동이 하는 게 주로 이제 고객을 대면하는 그런 뭐 혹은 정보통신을 통해서 고객을 만나는 그런 이제 업무를 얘기하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면 자꾸만 이제 고객들이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 언어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야, 너 누구야? 뭐 욕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근로자는 건강상의 문제 생기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뭐 우울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그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조항들을 몇 가지를 추가했어요. 자, 그거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물어볼까요? 1번. 사업주는 고객 응대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감정 노동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고 고객 응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객을 만나는 그런 근로자인 거죠. 자,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해서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신체적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해야 돼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상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니까 고객이 막 폭언하고 있는 거예요. 건강상해에 대한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혹은 건강상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때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혹은 뭐 이제 업무를 전환시키거나 이런 시행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자, 3번. 아,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그것 때문에, 아, 저 잠깐 업무 못하겠어요.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해서 해고 같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최근에 추가한 거죠. 자, 4번. 이게 감염병에 걸린, 이제 이런 근로자가 있습니다. 예,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진단해서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됩니다.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예, 제한해야 돼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물론. 5번. 역학조사를 노동부장관이 실시합니다. 그때 사업자 근로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성희롱과 유가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좀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게 성희롱도 굉장히 뭐 논쟁이 많다 보니까 비교적 최근에 이 내용 일부를 좀 추가해서 바꾸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물어본 거예요. 1번, 사업주는 보니까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 뭐 징계를 때리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이런 식의 조치를 취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자, 그때 그 직장의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직장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때 혹은 뭔가 조치를 취할 때 이 피해를 당한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2번. 직장의 성희롱의 또 하나의 문제는 조사 과정에서 자꾸만 비밀이 이제 누설이 되는 겁니다.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자꾸만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 이러면 오히려 이 직장의 성희롱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고충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자,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이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할 때 혹은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할 때, 그때는 이제 이 의무가 이제 면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그런 경우니까 이 의무가 면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거 알고 있냐 물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육아휴직 합니다. 육아휴직은 누가 할 거야? 육아휴직은 만 8세, 그죠? 이제 육아휴직에 만 8세 이하라든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는 휴직입니다. 육아휴직. 근데 육아휴직은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의무가 없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분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은 사용자가 이제 허용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이게 1년이었습니다. 지금은 6개월로 단축이 됐어요. 이제는 6개월만 근로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육아휴직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여기에 대해서 허용을 해야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6개월이 안 되는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해요. 4번. 만 8세 이하. 만 8세 이하인 거니까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허용해야 합니다. 허용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게 아니고 허용해야 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성희롱 같은 문제인 거죠. 그럼 성희롱을 이제 했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누가 소개했냐면 고객이야, 고객이. 이제 우리 회사의 근로자, 나의 동료, 나의 상사관계 아니고 고객이 자꾸만 선의로 한 거야. 그때는 고객에 대해 고객이 선의로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고충이 있습니다. 이걸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근로자,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아니에요.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여야 한다. 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뭐, 당연히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겠죠, 그죠? 자, 2번. 자, 이거 알려주니까, 원래는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고 있는데, 많이 줬네. 떨어뜨리겠다. 최저임금을 이유로 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이유로 떨어지고 있다. 이건 가능하겠지만,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고 있는데,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거 아니야? 최저임금 때문에 떨어뜨리겠습니다. 요거는 금지가 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자, 3번. 이게 최저임금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이 정신 신체 장애가 아주 현저히 크다. 자, 이 현저히 직무 수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고 있다. 이게 명백한 경우에는 이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통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저임금 적용은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어야지만 배제가 돼요. 만약에 인가가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악용되겠죠. 당신 장애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저임금 적용하지 않을 거예요. 막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어요.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제 경우에는 배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실무적으로는 이게 노동부에 신청하면 노동부에서 장애인 공단에 가서 이게 작업 능력값을 측정을 해요. 이게 이제 일반 비장애 근로자보다도 70%가 안 되면은 인가를 해줍니다. 근데 그보다 더 높게 나오면은 인가가 안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인가가 있어야지만 배제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죠, 그죠? 자, 4번. 4번은 도급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인이 있습니다.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수급인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급인이 제때 도급금액을 안 주는 바람에 못 준 거다. 도급인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그 도급액수로 줬기 때문에 못 준 거다. 그때는 도급인도 책임 있는 거죠. 그럼 도급인도 이 수급인과 연대해서 책임지는 거다. 자, 이 내용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5번. 최저임금은 감액을 할 수가 있어요. 90%까지. 그러니까 10% 감액을 해서 최저임금 90%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누구에게요? 예, 수습 사용된 근로자에게 가능합니다. 수습은 몇 개월을 얘기할까요? 3개월. 그러니까 수습 3개월 이내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90% 주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을 두 개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 동안에 90% 가능하지만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때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지급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돼요. 1년 이상 했으니까 3개월은 90% 주겠습니다. 이게 안 돼요. 단순 노무 업무는 그냥 무조건 100% 지급하도록 규정을 바꿔놨어요. 자, 5번도 틀렸죠? 자, 21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볼게요. 퇴직급여가 두 가지가 있죠. 퇴직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혹은 선택한 내용을 그 다른 퇴직급여 제도로 바꾸려고 합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을 퇴직금으로, 뭐 혹은 이걸 또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요, 이 과반수의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노조, 그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자, 이걸 이제 근로자 대표라고 이제 이 법에서는 이름 붙이고 있어요. 자, 그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의견이 아니고 동의. 어떤 퇴직급여 제도를 선택한다. 즉, 퇴직금을 할지, 연금을 할지, 이걸 선택한다. 혹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퇴직연금을 퇴직금으로 바꿀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2번. 일단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내용을, 안에 있는 내용을 바꾼다. 그때는 지역규칙과 거의 똑같습니다. 불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 상치, 불리한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자, 2번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연금제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개인형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거나 확정기여형이거나, 기본적으로, 연금을, 나중에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거든요. 연금은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가입기간이, 이제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만 적용합니다. 뭐 연금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다시 정리하게 되면 연금 받기 위해서는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 돼야 된다. 연금의 기간은 5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요, 일시금으로 받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4번에, 퇴직급여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퇴직연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연금을 설정하지 않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퇴직금 제도를 수정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연금은 금융기관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 안 넣으면 어떻게 금융기관한테 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게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은 중간 정산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제도에서는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하거나 혹은 굉장히 불리하게 됐을 경우에 원래 퇴직금은 퇴직할 때 주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간에 정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제가 있는가 하면 이 경우도 해당돼요. 초등근로시간을 1시간, 1일 1시간, 일주에 5시간 변경해서 이 변경되는 것에 따라서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다. 근로하기를 한 경우다. 그때는 아무래도 이 초등근로시간이 변경이 된 거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다운되는 구조가 많겠죠, 그죠? 다운되고 있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받는 돈을 가지고 퇴직금 주게 되면 불리해요. 불리하니까 퇴직금을 그냥 그때 중간에 정산하는 거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게 우리 법의 시각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22번. 임금 체급 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이제 최단금 지급했을 때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해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사실은 이 한 문제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거의 한 시간 강의를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임금체급보장법을 완벽하게 알아야지만 다시 문제 풀 수 있는 구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풀이 발이니까 여러분이 이론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설명드리니까 잘 따라오세요. 이런 거죠. 원래는 사용자가 있고, 사용자가 이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가 안 주는 겁니다. 그때 국가가, 노동부 장관이 뭘 주는가 하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그 다음에 뭐 3개월분의 휴업수당. 자, 이 경우는 원래 사업주가 최우선으로 변제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이 돈을 준 게 아니고 이제 줄 돈이 여러 가지로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이제 도산에 대한 사실상 인정받았다. 이 경우에는 노동부가 이 돈을 대신 지급할 수 있어요. 대신 지급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최단금이다 그랬어요. 최단금. 최단금을 지급하게 되면 원래는 이 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제 준 거니까 노동부가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해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게 1번이죠. 근데 임금체급보장법은 국가가 주는 돈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미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거죠. 보장하고 있는 거니까 임금체급보장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3번. 근데 이 돈을 국가가 주는 겁니다. 주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겠죠. 기금 필요하니까 임금 채권 보장 기금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업주한테 여기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단금, 이 돈을 받을 권리. 이것도 만약에 양도하게 되면, 이것도 담보하게 되면 힘들어지겠죠. 자, 이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최단금은 어떤 근로자한테 지급할까요? 이 사업수가 적어도 사업을 6개월 이상 해야 돼요. 1년이 아니고 6개월 이상 계속하게 된 경우, 그때는 최단금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1년이 아니고 6개월이에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23번 문제 볼게요. 23번 뒤에 지급안정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노동부 장관은 지급안정기관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예, 뭐, 직업안정기관은 이제 고용센터 같은 걸 이해하거든요.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 원래는 공무원이 있는 구조인데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 직업상담원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 2번. 이게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은 원래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무료 직업소개사업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까지도 필요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아예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업인력공단, 뭐 장애인 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각급 학교장, 그런 분들은 자기들의 법에 의해서 직업소개 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뭐 그 경우는 신고까지 필요 없는 거죠. 자, 2번 신고 요하지 않는다. 각급 학교장 맞아요. 3번. 직업소개를 하는데 이 직업소개가 상당히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벌칙을 적용해야겠죠. 그죠? 벌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아직까지 이걸 실행, 기수, 실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수에 그쳤더라도 이 내용은 처벌해요. 아주 질이 안 좋은 범죄로 보는 겁니다. 이게 처벌한다. 맞아요. 4번,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한다. 맞아요. 국외 무료주급성에서, 예, 이제 국내에는 뭐,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국외는 노동부 장관. 유료는 등록, 무료는 신고예요. 그죠? 여기서 무료니까, 무료는 신고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자, 24번. 외국인에 대한,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른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1번은 원래 그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는 먼저 내국인에 대한 구인 신청을 해야 돼요. 내국인을 한번, 이제 구인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하는 것이 외국인 고용허가입니다. 자, 1번. 맞죠, 그죠? 2번. 그 고용허가 받게 되면은, 지급 안정기관의 장이 이 외국인 구직자 명부가 있거든요.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추천합니다. 그럼 추천하게 되면은 이제 오케이 그 사람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주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져요. 고용허가서 나오게 되면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될 겁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3번. 근데 근로계약서를 너무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겠죠.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노동부를 영화로 주관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을 체결을 해야 합니다. 자, 4번.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제, 고용, 외국인 고용 허가 기간이 끝나가지고 출국을 해요. 출국하고 나서 다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때는 6개월이 지나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6개월이 지나야지만. 1년이 아니고, 예, 6개월이 지나야 된다. 4번이 틀렸죠, 그죠? 그러면, 5번. 그, 우리나라에서는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일까요? 예, 3 플러스입니다. 이제, 입국한 날부터 3년. 그 다음에 연장하게 되면 다시 2년까지. 그 안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예, 원래 허가 기간 중에는 3회,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에서 역시 3 플러스 2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25번. 근로기준법상 우리 사주조합의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은, 예, 이 해산 사유를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옆에 내용을 가지고 참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이 틀렸죠, 그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 존속의 의사표명이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뭐 있는 경우에는 해산 사유가 아니에요. 존속표명이 없는 경우로서 우리 사주조합에 임원이 없는 경우 그때 해산 사유가 되는 구조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노동법 1에 대한 모의고사 두 번째 그 해설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